갑일주가 오를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갑일주 오를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작용, 그 다음에 길작용, 흉작용, 예, 그걸 갖다가 딱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팔자 내 명조 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운에서도. 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저렇게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추구하는 바하고 이제 대운 세운이 어긋나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우리가 결론을 줘도요 안 듣습니다. 특히 신앙 명조들요 듣는 척 하거든요. 막 선생님 이러면서 막 이란다. 그래도 결국은 신앙 명조들요 크게 안 듣습니다. 결국 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결국 또 뒤에 와가지고 선생님 와 내가 왜 그랬을까 해.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뭐 저는 자기가 오랫도록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이런 거는 사실 명조 안에 갔을 텐데, 결국 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그 다음 대운, 다가오는 대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자기가 유혹당하고 발목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명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답이. 그 다음에 대운 자체에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이제 명에 있느냐, 대운에 있는데, 실제로 그 구별이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년을 보니, 유년을, 우리가 점사에 가까운 걸 묻는다 아닙니까? 이번 일이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 그럼 이제 우리 적어도 이제, 물론 뭐 상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상리에 의한 답이 탁 나와있으면 더 빨리 적으면 되겠지만, 상리에 의한 답을 갖다 내기 어렵다. 본인이 안 왔다, 이거라. 그럼 어쩌느냐. 그 답을 물으러 온, 사람과의 어떤 그 일진적, 그날 일진 있잖아요. 그 당일의 어떤 일진적인 요소를 그대로 대비해가 결국 그 답을 내면은 거의 빗나가는 얘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실제로 한번 와서 물어서 모든 결론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닌데, 이제 그래서 그 상담 영역 자체를 뭐냐면은 이게 오늘의 대화 영역이고, 오늘의 대화 영역은 이제 오늘의 일진.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 뭐 가까운 유년 속에 뭐 재작년에 집을 샀는데 지금 안 팔린다. 뭐 이런 어떤 가까운 유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주 그 포괄적으로 인생 전반을 물어보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대화가, 있지만, 오늘의 대화가 별도로 뭐냐면은 그 왜 그 기록을 자꾸 이렇게 좀 남겨주느냐면, 오늘의 대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10년 뒤에, 5년 뒤에 반드시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어떤 큰 틀이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이게 유년이잖아요. 진짜 유년이잖아요. 그죠? 오늘의 어떤 있었던 어떤 아, 좋았다 뭐 해석이 잘 됐다 이런 거 별도로 냉정하게 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좀 이제 덕담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고 해서 이제 뭐, 조금 좋은 걸 조금 더 좋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여기에 몰입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 사실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냐면은 막 잘 봐줘가지고 그 순간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해서 상대방에게 납득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는 거의 뭐 이렇게 한 절반 이하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듣는 척하고 요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줘버리는. 예.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예, 뒷날에 세월이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아, 자기가 운명적인 어떤 상황하고 맞닥뜨려지면은 결국 다시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이 무슨 뭐 물건은 아니지만 업태 자체가 재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그, 이때 유년에 대해서, 유년에 의한, 이게 예측 기능이죠, 예측 기능. 예측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예측 기능. 예측 기능이 없으면 사실 역학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프로 중에 이렇게 아주 능수, 막 능란하고 막 세월이 많이 쌓인 분들은 막 놀자, 이라거든요. 아이고, 왔구나, 이러면서 또, 손님하고 논다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도 어차피 줄을 서요. 잘 놀아주니까. 잘 놀아준다니까요. 근데 예측 기능 부분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본인이 지금 골치 아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일단 자기가 빨리 좀 자유로워지기 싶어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이 치중하는 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는 바람에 또 이 부분을 놓치는 건데 이 두 가지 영역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에 듣느냐 하면 와 그때는 와 전혀 우리하고 대화는 없었는데 왜 집에 가니까 이게 써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둘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여기 오늘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다뤄줌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예측 기능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가진 효율성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이끌어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년이 사실은 뭐 너무너무 사실은 그 예측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데 뭐 이걸 뭐 무슨 우리가 뭐 요술 겨우 거울 본 것처럼 쓸 수 있는 거는 간혹 있어요. 딱 요날 13년 후 몇 월 달쯤에 당신은 아마 이런 뭐 골목에서 뭐 이렇게 맞닥뜨릴 거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 실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분석을 깊이 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우리가 간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그냥 쭉 어느 정도 개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또 여기에 다 걸려요. 대부분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좀 직독 직해. 막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은 뭐고 이걸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도 될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팔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년법에도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런 어떤 생각의 틀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빨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 어쩌지? 이러면서, 그 자기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지. 자기는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진지하고 심각한 결론이라도, 그 속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지만, 자기는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아, 볼 때 아무리 그래 해도 결론은 된다, 안 된다. 이게 한계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화는 그 사람하고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몸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만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몸소.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또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냥. 칼을 제가 한번 싹 갈아가지고 한번 손에 쥐어 들어 볼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확 찔러봐라, 이거죠. 죽나, 안 죽나. 그러니까 칼 쓰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니고, 가빌주 왔네, 이러면, 가빌주 왔네부터 떠들어라, 이거죠. 가빌주 왔네. 뭐, 어릴주 왔네. 이거 가지고 그냥 쭉 떠들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갑을일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가 깔려요? 이미 토가 재잖아요, 그죠? 예. 토가 재인데, 갖고 온 토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면 이제, 토가 재산 창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활동 분야나 영역이 이미 짜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토가 또, 왜냐면 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나 영역이나 무대 이게 딱 짜진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그냥 쭉 설명하면 된다니까요.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면은 갑을주는 무엇을 인성으로 삼고 임계해자 그죠? 수를 그죠? 임계해자 수를 인성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를 인성으로 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한받는 것들이 이미 발생해 버리잖아요. 제한받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중에서 뭘 쓰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도 이미 발생해버리고. 요거 하나 다 정해져 버리잖아요, 이미. 그죠?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정해지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 부동산으로 뭐예요? 흙을 다루어서 뭘 하겠다. 예. 재물을 다루겠다. 그러면 이 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행적으로 지금 토론 안 했지만, 온갖 잡것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온갖 잡것을 다 다루어, 즉, 잡화, 백화를 다 다루어서 재물을 이루겠다. 예. 그러면 그게 팔자 안에 자기 드러났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운의 간섭에 의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거의 살아가면서 팔자 안에 있거나 대운에 한번 만나겠죠, 그죠? 그럼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 팔자에서 있을 수 있는 특성들을 한 70% 정도는 이미 벌써 다 그냥 가빌조라는 사실만 가지고 주르르 읽어도 돼요, 그냥. 가빌조 사실만. 근데 친절하게도 지지에 네 개나 써주잖아요, 이미. 그죠? 지지에 네 개니까, 그죠? 그럼 네 개 딱 보는 순간에 땅땅땅땅 하는 순간에 착착착착 바르고 있나니까, 그냥. 그럼 가빌조 지지 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관성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 관성이 어디에 놓여있어? 인신사의 역마에 놓여있고, 오행적으로 금에 속해있고, 그럼 무시무시한 물건 다루는 놈이고, 그럼 뭐예요? 역마와, 역마의 속성과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자동차, 조선, 그죠? 그 다음에 금융. 그런 조직 사회에, 자기가 일정 세월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인연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뭐예요? 안정된 모양으로 가느냐, 안정되지 않는 모양으로. 유년만, 그걸 갖다 안정하는 유년, 아는 유년, 이것만 봐주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들을 논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글자 하나만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겸손하게 2초지, 실제 1초면 된다니까요. 1초. 그죠? 1초밖에 안 된다면 너무 금방스러우니까, 그죠? 1초. 그러니까. 배우자 덕을 논한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갑일조가 오가 있을 수도 있고, 갑인,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예, 갑신, 갑자, 갑진. 자, 그죠? 갑일조에서 일단, 예, 일지를 그 배우자와 조화력 자료를 봤을 때, 이 중에서 마누라복이 정통으로 딱 뽑혀 있는 자리가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정통으로 뽑혀 있잖아요, 지금. 오중의 기토. 그러니까 정제가 록을 세우고 있는 오중의 기토. 그러니까 명의, 뭐 우리가 일간이 가나야, 이거 계속 쓰면 그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없이도, 이미 뭐냐면은 이미 정제가 정립되어 있잖아요, 록으로. 요 병은 전부 다 쳐다가 안 좋거든. 다 꽝이거든. 다 꽝인데, 뭐냐면, 더러운 물도 우아래가 있는 거래. 수줍은 것도 우아래가 있고, 그죠? 예. 과일도 뭐예요? 과일도 뭐냐면 잘생긴 놈 빼고는 다 못난 놈인데, 못난 놈도 그래도 뭐냐면은, 그죠? 우아래가 있다.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요 나머지 글자들의 변화 요소를, 이제, 길작용, 흉작용, 길작용, 흉작용, 이것만 주주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명을 해석한다는 게. 자, 갑신일주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좋은 자식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나는 누구와 짝 지었고, 마누라와 짝 지은 게 아니라, 자식과 짝 지었잖아요. 자식이 뭐냐면은, 가족의 연결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 형식을 어떻게 해요? 지탱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기운이 이미 발생해 있다. 그런데 뭐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식신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식신이 되니까 여자의 식신이 도리어 뭐예요? 나를 좌지우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활동력이 그냥 내 삶을 뭐에 떠받쳐줄 수도 있고, 잘 못 떠받칠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의 세계에 놓여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라도 더 좋은 인연을 열어놓았으니, 그나마 뭐냐면 만두라 치고는 그래도 하나는 뭐예요, 기본이 되고, 두 번째 식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처가 처의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달된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의 활동력과 내가 잘 조화를 가지면 마누라가 진짜 일을 잘하든지 돈을 잘 모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팔자는 처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제한적이라도 처득을 꼭 본다 이 말이죠. 꼭 본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심하게 훼손하는 글자가 와서 이걸 교란할 때는 그 작용력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요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런 어떤 운명적인 자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냥. 선생님 안 그런데 막 시끄럽다, 이러면서. 두고 보면 안다, 이러면 돼요, 그냥. 그걸 담고 있는 그 창고의 모양새가 결국 그 나하고 그 존재하고의 끝없이 뭐예요? 피해 나갈 수 없는 관계로 설정됐잖아요. 갑자할 줄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갑자할 경우에는 뭐예요? 기토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기토가 없어도 이상적 정제가 기토잖아요. 그죠? 그 기토가 어디 자리에 12운성으로 따지면 절지에 앉았으니까 그 처의 역할이 활동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 하면 집안에서 여인이 집 밖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살림살이에 몰두해 가지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뭐하노 이러면 걸레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조건의 지지에서 뭐냐면 조건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처와의 기본 조화력은 유지된다. 그렇죠? 그러나 여자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대외적인 활동을 갖다가 바란다면 반드시 뭐가 돼요? 예, 부부 사이의 교란이 발생하겠죠. 왜? 절처에 놓여 있는 정도로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절처가 아니고 완성한 활동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활동력이 강해지려고 하면 결국 떨어져 살든지, 안 그러면 두 사람 갈등을 심하게 겪든지, 아니면은 결국 활동을 한 순간 했다가도 결국 다시 절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이 아파 누워 있든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 글자 속에 이미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 틀이, 틀 자체가 짜증이고. 자, 지는 어떻게 돼요? 갑지는 남자일 경우에, 지일 경우에는 이게 토가 와 있으니까 와, 그죠? 현재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정제는 아니지만 뭐예요? 편제라도 와 있으니까 일단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모양이긴 한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다른 글자들의 간섭에 의해서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뭐예요? 봄에 속하면서. 즉, 목이 물이 지으면 토가 뭐예요? 그 작용력이 크게 위축되죠. 그 다음에 수가 오면 신자진 요놈 따라가 버리죠. 그죠? 따라가 버림으로써 결국은 이제 우한곡절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자로 인한 우한곡절이. 그러니까 진이 토로서만 놀아도 편절해서 피곤한데 어떻게 한다? 요랬다 저랬다 하겠죠. 그죠? 진이 술을 만나서 뭐예요? 토의 작용을 버리고, 목을 만나서 목의 작용을, 토의 작용을 또 버리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 돈 번다고 왔다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그리고 골병을 들이고, 어떤 때는 또 뭐냐면 또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골병을 들이고, 아니면 딴 놈하고 그죠? 막 놀러 댕긴다고 골병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절반만 토로스 작용을 한다는 또 기본 작용도 또 편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미 이 글자가 딱 부여되면서부터 나름대로 짜져 있다는 거죠. 예. 가비는 간여지동이라가 여러분 워낙 많이, 그죠?
다뤄봐서 알겠지만 요 경우에도 뭐냐면 인중에 뭐가요? 인중에 무토로서 결국은 대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중에 무토로서 대체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 무토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누라자를 지켜요. 그러면 시장간에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외적인 활동력이 강하다, 약하다. 대외 활동이 약하잖아요. 그럼 소극적으로 예, 집안에서 그냥 여자의 역할을 100% 다 하진 못하지만 왜 다 못해요? 편제 때문에 그렇죠. 편제라는 속성 때문에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예, 그냥 막 그냥 뭐 살림 사는 데 뭐 완전 몰입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주변 동네 아줌마하고도 쪼켜 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월을 눕히든지 그 다음에 뭐 몸이 조금 좋았다 안 좋다 하면서 세월을 눕히든지 이런 식으로 그 활동력이 그 아주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외에 여타의 어떤 여인도 조화를 가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을주가 아무리 명이 신약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만 빼면은 처득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삽자로 안 들면 되니까 여보 이러면서 나 당신 사랑하거든 이러면 또 마누라가 빵긋빵긋 해가지고 그죠? 기토록이에요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나서서 주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짜져 있다 하더라도 처나 배우자와의 조화력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럼 처덕만으로도 결국 그 재성의 용도를 채우잖아요. 그럼 술은 또 뭡니까? 저것도 껍데기는 뭐예요? 편재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저게 어느 계절에 어디에 속하는 놈이에요? 가을에 속하는 놈, 그죠? 가을에 속하는 놈이니까 결국은 토로서 모양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요 진하고도 다르죠? 진은 칠라이 팔라이로 왔다리 갔다리 막 바뀌는 거고 술은 뭐냐면 모양은 덜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늬만 마누라다 이거죠. 대신에 술에는 뭐가 들어와서 여기로 신이나 유가 넘어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잘라준다 이거죠. 유가 넘어있는 그죠? 여기로 넘어있는 게 물론 정관으로 바꾼 신이지만 그죠? 그게 일지에 그 정관을 뭐냐면 그대로 여기를 쭉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막 무늬만 좀 그렇고 기능은 별론데 그래도 자식은 뭐예요? 낳아주니까 가정 형식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 형식은 비교적 수월하게 유지하는 날이 이날 요 날은 뭐냐 바람만장 복잡합니다. 한때 숨 넘어가게 잘했다가도 배신 때리면 완전 적대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완전 조선시대 마누라 두 마누라 아이고는 전부 다 보따리 싼다. 그죠? 저렇게 글자 하나에 의해서 이미 뭐냐면 답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일주 남자들 마누라도 편하게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뭐 밑에 지지 보지 말고 마누라도 편하게 보는 사람 없다 딱 단정해놓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만 되는 것 같고 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실관을 많이 안 해서 실관을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참말인가 이래가지고 예. 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정말로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어떤 과정이나 결론에서 그 사람들이 뭐 굉장한 이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납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은 뭐냐 오양지처잖아요. 양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계는 이르러서 이미 양기가 무르익어 있어서 토로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하여 다른 글자가 간섭하면 변성해버리는 거죠. 변신.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뭐 떠나버리는 거 뭐 그죠? 가버리고 그 에라이 몹쓸 여자야, 너도 여자였더냐, 그 노래도 있죠, 그죠? 이게 그렇게 변성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럴 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애절한 사랑이겠죠, 그죠? 애절한 사랑. 원래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말로 잘 챙겨주려 했는데, 막 결국은 막
오면 저 꼴가닥 가버렸다. 그럼 접시 곧 당신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팔자 간지에서 이미 그 글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전부 정해진다. 근데 그 조건에 맞도록 존재 양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비교만 하면 된다니까, 비교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글자를, 그러니까 갑부터 뭐, 거의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맞추다 보면 거의 60갑자를 전부 다 거의 다 다루게 될 거예요. 60갑자 전부 다 다루게 될 거니까, 하여튼 노트를 하시면 하시고, 누가 노트 잘 하시는 분들 노트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막 그거 쭉 그냥 읽고 외우고 하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읽어가지고, 아이다 가면, 아닌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1, 1, 2, 3, 다 그거만도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아예 정리를 해버리면, 근데, 제가 그 설명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죠? 예. 왜 그렇다는 논리가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한번 훈련을 한번 해버리자고요. 그래서 뭐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될 시간은 아니고, 서로 이제 그걸 짜보기로 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뭐 얼굴이라도 서로 뭐 조문하시려나, 또 여기서 적군 나오겠지만 서로에. 우리 편 대편 나오겠지만, 서로 그래도 저 한번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뭐 서로 얼굴에도 좀 튀우시고 뭐 그리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하죠.